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미지나 뭐 웨이브 파일이나 이런 어떤 리소스들은 따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 프로젝트 안에 이렇게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여긴데 요 매칭 게임 요 안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추가 해가지고 여기에 새 폴더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스라고 썼습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미지스라고 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카피를 하는데, 자, 카피할 때는 내가 이제 이미지들을 이렇게 갖 갖다 놨어요. 파일로 요 파일을 이렇게 그 카피해 가지고 LMS에 올려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LMS에 있는 요 그림 PNG 파일들을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아홉 개의 그림이 있어요. 딸기서부터 그다음에 포도까지, 딸기서부터 포도까지 아홉 개가 있고요. 그 아홉 개가 있고 그 아홉 개들 말고 맨 위에 있는 거는 뒤집혀져 있는 카드의 모양. 여기 이제 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그래가지고 전부 아홉 개의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스 안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제 그 그림을 활용하는 부분을 코딩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우리가 보드셋이라는 거 안에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랜덤으로 바꾸게 해놨는데, 여기에 콘텐츠를 요 태그하고 같이 맞춰놨었는데, 얘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미지로. 그때 메이크 이미지라는 그림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또 절차가 있거든요. WPF에서 사용하는 그림을 가져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얘를 메이크 이미지라는 함수로 가져다 놓고요. 그 make 이미지라는 함수는 이렇게 비트맵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요 begin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운데 요게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잠깐만. 자, 요게 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비트맵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걔를 bi라고 하고 그 bi를 begin init와 end init라는 걸 놓고 그 사이에 uri source라는 거에 new uri에 uri kind.relative라는 걸 써줍니다. 그렇게 써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죠?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서, 자, 지금은 여기에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btn 태그 아까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make 이미지하고 어떤 이미지로 이 컨텐츠를 채울 거냐 하면, 처음이니까 모두 다 뒤집혀져 있는, 카드가 뒤집혀져 있는 체크라는 이미지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make 이미지하고 가로 열고, 여기에 이제 파라메터가 문자열로 밑에 이미지스 밑에 체크.png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make 이미지는 안 만들었으니까 에러가 나오는 거고, 요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이미지스 밑에 체크.png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얘는 일단 요 메이크 이미지 하나 틀만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메이크 이미지고, 자, 메이크 이미지고, 이 얘를 한번 요 폴더를 한번 볼게요. 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폴더를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를 선택을 해서 눌러보면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미지스는 요 폴더 있죠? 근데 우리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빈이 이제 바이너리의 약자예요. 바이너리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디버그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매칭 게임.exe라는 요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동작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얘를 실행하면 동작이 돼. 그렇죠? 그 여기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지는 어디에 있냐면 요 위에 있는 그죠? 그 디버그 위에 있는 그렇죠? 빈 위에 있는 매칭 게임에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두칸 위에 있는 이미지 폴더에 있다라는 뜻으로 두칸 위라는 거가 요 뜻이에요. 한칸 위에 또한칸 위에 이미지스 밑에 체크점 PNG. 요게 체크점 PNG예요. 요 체크점 PNG를 가져와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그림 이미지의 이름이고 이미지를 실제로 만들어 주는 거는 요 메이크 이미지라는 메소드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 이미지가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그 프로시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얘는 컨텐츠로 받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컨텐츠가 오브젝트니까 얘는 오브젝트를 리턴해 주겠구나.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내가 리턴해 주는 건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 타입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 이미지라는 객체를 리턴해 줄 건데 이 이미지는 뭐냐 하면 아까 파워포인트 설명한 것처럼 비트맵 이미지 타입으로 BI를 하나 만들고요. 얘는 new 비트맵 이미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bi. begin init 써주고 bi. end 아이고 bi. end init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bi. begin init와 end init 사이에 여기에다 뭘 쓰냐면 bi. URI 소스라고 쓰고요. 이 URI 소스는 new URI 가로 열고 V, 컴마 이 V가 요 경로를 얘기해요. 여기서 경로를 보내줬죠. 잠깐만. 요게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V가 파일을 지정하는 거고 요 뒤에다가는 URI kind 점 relative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인 경로로 파일의 이름을 찾아서 걔를 소스로 만들어 줘라. 그러면 이제 비트맵 이미지 요 BI라는 것이 그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써야 돼. 이미지는 만약에 my 이미지라고 쓰고요. my 이미지는 new 이미지라고 쓰고 new 이미지라고 쓰고 my 이미지 점 마진은 10으로 할게요. new thickness 10으로 마진을 잡고 my images. stretch라는 속성이 있는데 stretch 속성은 이미지 크기가 실제로는 더클수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버튼에 딱 맞게 마진만 빼놓고 딱 맞게 맞춰줘. 이게 stretch.fill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버튼에 꽉딱 맞게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 버튼 크기에 맞게. 그리고 my 이미지 점 소스는 이게 이제 이미지의 소스는 아까 여기서 앞에서 만들어놨던 BI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이만큼을 써줘야 내가 이미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리턴하는 겁니다.
마이 이미지. 이렇게 써주면, 자, 이만큼이 뭐야? 이만큼이 여기에서 요 경로명으로 지정된 요 파일을 가져와서 비트맵으로 만들고, 그 비트맵을 다시 그 크기와 뭐 이런 속성들이 맞춰진 이미지로 변환을 하고, 그 비트맵을 이미지의 소스로 지정을 하면 비로소 이미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복잡해요. 비트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 이미지 점 소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리턴을 하고, 그 이미지가 이렇게 리턴을 되면 콘텐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버튼의 콘텐츠는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객체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미지가 된 거예요. 이미지가 콘텐츠니까 버튼의 그 그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전부 16개가 전부 체크 표시인 이렇게 16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얘는 아직까지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비트맵 요 버튼이 눌렀을 때뭘 해라라고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6개짜리 버튼이, 아까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버튼의 태그에는 0에서 7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태그를 비교해서 우리가 매칭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미지를 전부 체크 이미지로 버튼 16개를 이 루프 안에서 이 16개의 버튼을 전부 요 체크 이미지로 세팅을 해준 겁니다. 체크 이미지로. 그러면 이제 16개가 전부 체크인 그러한 버튼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처음에 16개가 다 이렇게 체크 무늬가 이제 카드가 뒤집혀 있는 모양이죠. 이런 상태로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서부터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얘를 버튼을 눌러야 되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태그 값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딸기면 따가 딸기, 사과면 사과,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또 누르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나타나야 되고, 두 이미지가 같으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고, 두 이미지가 서로 달랐으면 다시 체크 상태로 돌아가야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처리해야지 돼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버튼이 16개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16개가 똑같은 그요이 보드 셋요 안에서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함수를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에다가 버튼 이벤트 설정을 해야지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버튼 점 클릭이 이벤트거든요. 그다음에 한칸 띄고 플러스 이퀄 탭 써줍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 이제 우리 앞에서 몇번 해봤을 텐데. 자, 버튼 점 대문자 클릭하면 이 클릭이라는 거는 이벤트를 얘기하거든요. 클릭 이벤트. 요 클릭의 화살표를 갖다 대면 여기에 번개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실행되는 함수의 이름을 이벤트 함수라고 하는데, 얘를 지정할 때면 플러스 이퀄하고 탭을 써줍니다. 탭을 한번 써주면 btn 언더바 클릭이라는 탭이 디폴트로 만들어져요. 이름을 내가 바꿔도 돼요. 이름을 바꿔도 되는데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 없죠.
바꿀 필요 없고 탭을 한번 더 쓰면 탭을 한번 더 쓰면 요게 요 이벤트 이름이 설정이 되고 그 이벤트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이벤트 처리 함수가 트리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컨트롤 Z 내가 지금 셋네번 했어요. 다섯 번. 자 그러면 btn 점 클릭 플러스 이퀄 탭 하면 요게 이제 생기고 적용해주면 이렇게 btn 요게 틀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되게 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버튼 점 클릭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릭까지 지정된 버튼이 이제 보드에 집어넣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튼에 클릭 함수로 가면 이제 여기가 제대로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의 알맹이를 비교해서 같으냐 다르냐에 따른 처리하는 게임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튼 두 개가 필요한데 버튼 하나는 first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 또 하나는 second라고 하겠습니다. 자, second. 자, 버튼 하나는 first, 두 번째는 second인데요. 소문자로 second 하고요. 자, first는 처음에 null,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도 null. 널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아직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야. 내가 first하고 second를 쓸 텐데 first하고 second는 아직 뭔지 몰라. 초기 값이야. 널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요. 이 first와 second를 이 버튼 클릭 함수 안에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샌더는 뭐냐면 버튼 16개 중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이 이벤트로 오잖아요. 근데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를 알려면 이 샌더를 보면 알수 있어요. 이 샌더가 이 이벤트를 만든 컴포넌트가 샌더예요. 그래서 여기서 버튼 btn equal 버튼 btn은 샌더죠. 샌더가 이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btn이라는 그 객체는 틀렸네. 버튼 button 버튼 btn은 요 샌더야. 그런데 샌더는 오브젝트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벤트를 만들어 주는 거는 꼭 버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오브젝트 타입인데 이 샌더를 버튼으로 처리할 거야. 이렇게 써줍니다. Send as button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첫 번째 버튼을 눌렀으면 그첫 번째 버튼이 샌더인데 이벤트를 보내주는 녀석. 그 샌더인데 걔를 내가 여기서 btn이라는 이름으로 그첫 번째 버튼을 사용하겠다. 어디에서? 이 함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딸기 뭐 레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써줄게요. 스트링 배열인데 아이콘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여기에다가 딸기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에요. 딸기 그다음에 순서대로 써주죠. 레몬 그다음에 모과 배 모과 배 그다음에 칸을 바꿀까요? 그다음에 사과 수박 파인애플 그다음에 포도 이렇게 전부 8개의 과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콘이라는 배열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링 플로트 네임 아이콘
아이콘 배열에 있는 인트 btn. 태그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뭐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그게 btn 클릭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btn 클릭이라는 함수로 와 봤더니 내가 누른 그첫 번째 버튼을 btn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btn에 숨어 있는 태그 값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태그 값이 3이었다고 가정을 하자. 첫 번째 버튼의 태그 값이 3이었어. 그러면 그 태그 값을 얘는 타입이 오브젝트니까 정수로 바꿔서 아이콘 배열의 3번 원소를 찾는 거예요. 0, 1, 2, 3. 그럼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 내가 지금 클릭한 버튼의 과일 이름은, 프루트 네임은 배가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숨어 있는 태그에 의해서. 그 버튼의 태그에 의해서 이제 얘는 배라는 걸 찾았어요. 왜 이걸 찾냐? 요 배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그림으로 그려주고 싶은데, 0, 1, 2, 3 해가지고 찾은 이 배가 여기에 배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플루트에. 그럼 배.png를 그려주면 된다. 그렇죠? 요 파일, 그 이미지의 이름은 배.png고 나는 배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배라는 건요 태그 값에 의해서 몇 번째 과일인지를 찾으면 그게 과일 이름, 플루트 네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if first가 널이면,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자, first하고 second는 처음에 다 널로 해놨잖아요. 근데 first가 널이라는 얘기는 이제 지금 누른 버튼이 첫 번째 버튼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버튼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쌍으로 눌러야 되는데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지금 누른 버튼이 요 이벤트 처리 함수에 있는 요 btn이라는 녀석이 지금은 만약에 내가 배라는 녀석인데 걔는 첫 번째 버튼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first는 여기서 이제 first는 여태까지는 null이었는데 얘는 이제 첫 번째 녀석이니까 first는 btn이 되는 거예요. 얘도 버튼 타입이고 얘도 버튼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버튼 타입이 되고 그다음에 btn. 콘텐츠는 과일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make image라는 함수 요 앞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함수에 뭐를 써주냐면 땡땡 밑에 땡땡 밑에 땡땡 위에 땡땡 위에 이미지스 밑에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배.png를 써야 되니까 배라는 거는 프루트 네임에 들어가 있어요. 프루트 네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png라는 게 있어야 그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게 너무 크니까 얘를 잘라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btn의 컨텐츠는 make 이미지 요 위치에 요 폴더에 있는 배.png를 가져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btn의 컨텐츠는 배의 사진이 이렇게 딱 올라와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체크가 다 표시됐듯이 얘는 배가 다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리턴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럼 이제 내가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비교할 거 없이 그냥 이미지만 만들어서 보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누른 버튼이 두 번째 버튼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뜻이야. 아, 얘는 이제 두 번째 버튼이구나. 두 번째 버튼이라면 여기에다가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을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거 조금 더 명확하게 합시다. 자. 일단 지금까지만 한 거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시간이 좀 됐으니까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고. 자, 그럼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버튼 하나 눌렀어. 눌렀어. 그랬더니 포도 그림이 나왔네. 포도 그림이 나왔어.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요걸 누르면 얘는 세컨드죠? 세컨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세컨드 아무 일도 안 해.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다시 뭐 지금 퍼스트가 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처음 요 상태에서 쌍을 눌러서 두 개가 같다면 오픈해주고 두 개가 다르다면 다시 뒤집어주고 퍼스트와 세컨드는 다시 널로 만들어줘야 게임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요 밑에다가 해야지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죠. 여기까지 좀 이해하겠어요? 지금 한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이벤트 아까 만들어 놓은 요이이 보드 셋에서 16개 버튼 만드는 요 자리에서 이벤트를 처리했어요. 그래서 비트앤 이벤트라는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이 이벤트에서는 지금 클릭된 버튼이 무슨 과일인지를 찾아가지고, 그건 요 아이콘이라는 배열과 태그를 이용해서 그 무슨 과일인지를 찾아서, 만약에 그게 첫 번째 눌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 눌린 거라면 그 그림을 보여줘라 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 버튼이 눌려졌다면 이제 뭐두 개를 비교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첫 번째 버튼이 눌린 것까지만 한 거예요. 요 뒤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이그 동영상을 중간중간 세워놓고 코딩을 하면서 따라 해야지 돼요. 그냥 쭉 읽어서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갈 거고 중간중간 세워서 코딩을 직접 해봐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끝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